아닌데요, 냉면? 느낌 나는데요. 그러게요. 그냥 여름 하면 떠오르는 평범한 메뉴죠.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 냉면이에요? 뭐예요, 음식이? 아니요, 냉면하고 만두의 만남. 만두요? 냉면하고 만두의 만남. 쉽게 매치되지 않는 낯선 만남. 살얼음을 살짝 채우자 드러나는 익숙한 면발의 자태. 냉면 확인 완료. 냉면. 네네. 뒤이어 옆에 숨어있던 만두가 뺏고 얼굴을 비춥니다. 진짜 만두네요. 이것은 냉면인가 만두국인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냉면과 만두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이름하여 냉만두국. 생소한 메뉴인 만큼 그 맛도 정말 궁금한데요. 진짜요. 아우, 이분 그냥 표정이 스포일러네요. 너무 시원해요. 자, 이 만두는 어떤가요? 뜨거워요. 만두는 뜨거워요? 네, 만두 뜨거워요. 시원하고. 우와. 겉은 차갑고 속은 따뜻하게 속이 꽉 찬 만두. 시원함과 따뜻함을 오가는 이 맛이 바로 냉만두국의 매력이라는데요. 절임무도 올려서 가득 한 입 해주고요. 어때요? 와, 이런 맛 처음이야, 진짜. 아, 이거죠, 이거. 들고 가셔야죠. 그 만두 소가 싱싱한 야채를 먹는 것 같은 느낌, 아삭아삭한 맛이 그대로 느껴지고, 육수도 너무 진하고, 뭐랄까,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오묘한 맛이 나요. 감동이에요. 아니, 뭐, 따뜻한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참 재밌는 음식입니다. 냉만두국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네. 25년 동치미 육수에 국수만 넣어 먹어도 맛있는데 만두를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 하다가 그 넣어서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냉만두국을 개발하겠습니다. 아, 몇 년 전에 그러면 그렇게 개발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10년 됐습니다. 10년? 네. 오. 만두의 재료는 생고기, 당근, 호박, 양파, 양배추, 대파, 부추, 두부. 채 썰어준 재료 몽땅 넣고 섞어주면 되는데요. 막구수님의 만두는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수작업이라는 것뿐이죠. 손으로 직접 으깨는 게 맛이 더 낫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모든 식재료들은 기계가 닿으면 닿을수록 맛이 떨어집니다. 힘을 많이 들여가지고 너무 치대도 그렇고 덜 치대도 그렇고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럼 한 25년 하셨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겠어요, 이거? 네, 감으로 알죠. 필이네요, 필. 감으로, 하지만 정성 듬뿍! 고기와 김치 수제만두소 완성! 소가 끝났으니 이제는 피를 만들 차례죠. 이번에도 기계는 접근 금지입니다. 아니, 사장님, 만두피도 다 직접 미시는 거예요, 지금? 다 하시네요. 네. 만두피까지 직접 다 해야 진짜 손만두죠. 그런데 이 만두피를 겹쳐서 누를 수 있는데요. 겹쳐서요? 필수는 아닌 것 같고요. 밀대로 넣을 게 펼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 여기서 막고수님의 비법을 발견한 것 같은데요. 한 겹 같은 두 겹이 만들어졌어요. 네네. 더 쉽고 더 얇게 밀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밀가루를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개 밀던 힘으로 지금 두 개를 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딱 맞나 봐요. 예. 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네네. 예, 이게 한 개로 민 겁니다. 이것도 일단 꽤나 얇은데요. 보일 정도예요. 두 겹 만두인가 한번 볼까요? 글씨가 다 보여요. 차이가 있죠. 한눈에 비교해보니까 비법 만두피가 확실히 더 투명하죠. 네네. 자, 이 만두피는 얇을수록 잘 터지기 때문에 속을 꽉 채우기가 참 어려운데요. 조심조심해야겠네요. 맛고수의 손길을 거치면 순식간에 빚어집니다. 우와. 속보이는 손만두 완성!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죠. 정말 손만두는 정말 일일이 손이 너무나 많이 가서 손만두라 그래요. 아, 그래서 손만두구나. 네. 아, 그런 말이 있죠. 누군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인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 명언이죠. 그렇죠. 금세 한 판을 빚어낸 맛고수. 이제 찜기에 넣고 쪄주면 맛객들을 사로잡는 만두가 완성됩니다. 따끈따끈 갓 떠낸 손만두 대령이요. 우와.